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도하네 오늘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입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권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원한 약속, 영원한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표제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단이라는 사람은 시편 88편에 나오는 헤만과 같은 에스라인입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 에단은 레위인 음악가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솔로몬과 견줄만한 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단의 교훈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에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세우신 언약에 대해 회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37절 오늘의 본문은 주님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과 다윗 후손을 향한 영원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찾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보면 마차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았을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적극적으로 찾으셨고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약속을 했는가가 중요하죠. 어떠한 것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세우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며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공고하게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윗의 대적들과 미워하는 자들을 박멸하고 친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을 치려는 대적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악한 손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 구원의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하며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든든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리셨던 은혜를 변함없이 부어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조건 없는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자손들과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찌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신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며 영원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30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다윗 왕조가 그들을 통치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에 거역하여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원하다고 마음을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로, 채찍으로 우리를 벌하십니다. 회초리는 처벌을 위한 막대기를 의미하며 또 채찍에 해당하는 원어는 내가 으라는 원어로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하시는 재난이나 재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약속은 변치 않지만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다면 우리를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악은 심판하십니다.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변치 않는 언약에 안주하지 않고 영육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짓고 자신의 말을 쉽게 깨며 약속을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폐함이란 없습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계획하시고 맹세하신 것들을 모두 이루십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실망시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자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십니다. 주님은 약속한 말을 절대 잊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마다 가지고 계신 언약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언약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지체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이며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주어진 삶의 순간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